그렇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내용은요.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여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아마 자유인을 위한 30초 심리학 강의, 칼 구스타프 융의 그 내용 중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 게 있어요. 제가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하는데, 이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로나라 어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분당 롯데 수업을, 거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아예 클래스 자체가 분당 롯데랑 강남 롯데요. 강남 신세계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9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강남 롯데랑 분당 롯데는 아예 클래스가 없어졌는데, 거기로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자동이체를 좀 하고 싶다. 홍국희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카톨릭이긴 하신데, 아슈람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원장현 선생님이 이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아예 제가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송구하고, 그게 사실은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돈을 벌어서 모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많은 난관도 있고, 체력이라든지, 뭐,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에 많은 부분을 거의 헌신하다시피 하면서 일을 하셔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도저히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네이션 통장이 따로 있는데요. 그거를 왜 최은실 선생님, 문현주 선생님이 관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거기로 그냥 그러면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자동이체를 카톨릭 그 초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보내시는 분들이 너무 조금이어서요.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10원이어도 조금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땅을 파서 정말 10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00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에 맞춰서 보내주시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잘 모아놨다가, 아슈람 선생님이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니시거나 이럴 때 차를 쓰시는데, 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또 중고 바꾼 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때 이제 그 경비를 쓰거나, 수도비나 전기세는 제가 어떻게든 개인적인 그 벌어서 그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향값, 촉값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슈람에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이 계속 그 수도세, 전기세를 같이 좀 부담을 해주셨는데, 아니, 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요. 그리고 뭐 페인트 칠을 한다거나, 이제 아주 오래돼가지고 페인트 칠이 15년이 넘었으니까요. 다 벗겨졌는데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제가 허리 때문에 잘 일을 못하니까요. 아슈람 선생님들이 다 함께 막 사포질부터 이제 그 페인트칠까지를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그리고 그렇게 방수가 안 돼요. 이게 건물 지으신 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게 부실 공사여가지고 사방이 물이 새거든요. 그리고 막 변기를 몇 번씩 뗐다 붙였다 하고 정화조 이제 퍼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겨울 되면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아예 아슈람은 없으니까요. 난로를 그냥 떼요. 절대 뭐 난방 이런 거 너무 초럭셔리라 못합니다. 그냥 나무를 떼는데 그 나무를 팔아요. 그래서 그런데 경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잘 모아두었다가 그렇게 경비를 쓰도록 하는데요. 자꾸 이제 많아지시니까 문현주 선생님하고 최현실 선생님이 그걸 엑셀로 모아놓겠다. 그래서 그걸 자료화 시키겠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기로 했고요. 유튜브로 최근에 이제 넣어주시는 분들이 아마 여문주 선생님, 이지은님, 그리고 이경민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선생님인지 아니지
이름을 안 밝히셨는데 그냥 통장에 들어올 때 성함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국희 어머님이랑 이렇게 뭐 거의 자동이체 수준으로 보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도네이션 통장에는 그냥 보통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뭐 200만 원에서 5천 원부터 만 원, 2만 원까지, 그리고 원정예라는 이름으로는 막 500만 원까지 정말 많은 돈을 보내시는데 성함 없이 그냥 보내세요. 그래서 아시람 선생님들이 그냥 익명으로 그렇게 엑셀로 하겠다. 근데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보내주셔서 정말 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모셔두었다가 정말 10원 한 알도 안 흘리게, 그냥 땅바닥에 흘리는 일 없이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내신 돈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쓰는데 쓰게 되면 이 업이 어느 정도 큰지를 너무 잘 아니까 도저히 그거는 제가 어떤 뭐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옷을 사 입거나 어디를 다닌다거나 할때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돈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슈람의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슈람에 오시는 분들 뭐 하다못해 그 간식을 나눈다거나 이럴 때도 그거는 제 개인 돈이나 우리 아슈람 선생님들의 개인 정성으로 나누거든요. 그 외에 아슈람에 이렇게 턱 붙어 있는 돈으로 페인트나 무슨 뭐 시멘트나 아니면 아슈람 선생님 차 움직이거나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모여지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썼습니다 하는 걸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드릴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설명란에 조금 이렇게 넣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그리고 더 감동인 건그 어머니께서 따님과 함께 이 새벽 유튜브 시간에 서로 잘 지냈나 하고 이렇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어우, 감동이에요. 그래서, 야, 그렇게도 또 활용을 하시는구나. 제가 이 유튜브 새벽에 하기를 너무 잘했다. 많은 숫자, 막 몇만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한두 분이 오셔도 너무나 좋은, 감사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들어갔다 조회하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4년인가 5년 전인가 4년 전인가부터 열어놨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새에. 아마 들어오셨다가 안 하네 이러고 구독을 안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냥 그때부터 운영을 했으면 20만 명이 넘었겠더라고요. 근데 그 20만 명이 그냥 떠나가시게 혼자 4년 동안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보니까 한 2천 몇백 명 되세요. 하는구나 하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 2천 몇백 명이 되세요. 그러니까 떠나간 분이 그 사람은 그냥 열어놓고 안해한 분이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 20만 분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기적으로 20만 명이 그냥 가셨어요. 아쉽습니다. 자,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탁월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으며 가장 추한 인간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치료나 구원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도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발전하기를 원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발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보다 어떤 이미지로 좀더 다른 모습, 변화된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달라이라마께서는 변화됨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고통. 그러니까 늘매 순간 변화하는 걸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융이 얘기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바라보는 그것은 언제나, 누구나, 항상 나도 변하길 원하고 타인도 변하길 원한다.
긍정적인 쪽으로 변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면서 변하기를 원한다.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달라지기를 원한대요. 달라지는 걸 고통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달라지기를 원해요. 이야,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변의 온갖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갖 상황들이 쫙 벌어지면, 아, 그래. 그래, 그건 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생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숙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숙제만 모두에게 주어진다. 허!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때꽤 많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어져야 돼? 뭐 이런 순간. 아, 저는 그런 순간이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딱 있어요. 누구나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숙제만 주어진다. 그러니, 아, 나더 이상은 못해라는 건 엄살인 거죠. 우리 모두 다요. 근데 엄살 피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팽팽한 풍선처럼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동의 자체가 치료의 태도가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래 훅 오면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또훅 다가오면 오케이 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옛날에 족구 할때 발로 공을 탁 차면 오케이 하고 아무리 세게 와도 탁 닿잖아요. 내 몸을 뒤로 빼면서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하게 뒤로 빼면서 툭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툭 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을 때만 우리의 육체 안에서 살며 번창할 수 있습니다. 귀리를 뿌려놓고 그것을 밀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는 풍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뿌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를 키우면서 그것을 낙타라고 생각한다면 개가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그렇듯 초인이 될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추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냐? 내가 볼때 너무 한심해.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러면서 내가 나를 막 보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추하게 보는 건데, 그때부터 구원의 손길이 시작된다. 그건 왜냐면,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버려야 될걸딱 구분하고 내가 더 강화시켜야 될걸딱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타인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대했구나. 아, 내 인상이 내가 이러네. 아, 내 걸음걸이가 이러네. 아, 내 말투에서 이러네.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아시람 선생님이 말좀 곱게 쓰세요. 예? 아, 제가 말이 고운데요? 아닙니다. 누님, 말을 곱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왜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그의 이론을 때려 부수려고 할까요? 때려 부수려고 해요. 예? 그렇게 거친 말을 쓰세요? 그래서, 뭐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 네. 다른 철학자들이요. 이렇게 다른 철학자들끼리 서로서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 말이 거칠구나. 강하구나. 양념이 세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라디오를 하거나 방송을 할땐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막 그런 말을 험하게 쓰면서 인지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때려 부신다. 때려 부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왜 강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저에게는 큰 스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송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큰 스승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제가 저한테. 아! 이러고 놓치는 부분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악을 쓴다. 막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런 말은 너무 셉니다.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일상에서 생각보다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70, 80이 되면 할머니가 그런 말을 쓰는, 지금도 이제 60이 다 됐으니까요. 그런 말을 쓴다는 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을 좀더 곱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누군가를 험담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하고, 그건 너무나 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화돼서도 비웃음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 상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나를 구원하는, 목이 다 메네요. 구원하는 그런 손길로 보살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나를 명확하게 알 때, 이제 발전은 시작된다. 변화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태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는 순간이 올때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다른 각도에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각과는 조금 더 다른 각, 융이 말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귀리를 뿌렸으면 귀리를 강아지가 옆에 있을 때 낙타처럼 대하지 말고 강아지처럼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 낙타면 낙타처럼 대하라 하는 이 내용을 잘 새겨서요.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나는 행복할까?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영화를 보듯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재성 박사님이 해석하신 꾸따까 니까야 스타니파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라까의 경입니다. 지혜에 능통한 그가 싹기야족의 황소를 안고 인상을 살피더니 기쁜 마음으로 이분은 리 없는 님,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라고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멀지 않아 죽음을 생각하고 거침없이 눈물을 흘렸다. 멀지 않은 죽, 아. 그리고 그는 자기가 멀지 않은 죽음을 생각하고 거침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온 걸 알고요.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싹기야족들은 물었습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닥칩니까? 싹기야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했습니다.